안녕하세요. 태국도령입니다. 코로나 사태, 코로나 전국, 이런 사태에서 새해, 신축년을 맞이하는, 모든 국민들, 또, 세계적인 사람들, 살아있는 인간들,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서로 각자 조심해야 되고, 건강 챙겨야 되고, 그렇게 살아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역술인이고 무속인이니까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물론 좀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 무속 역술 쪽에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는 귀신 이야기, 운명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이제 30년 거의 다 됐습니다. 문턱 가까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세월은 지났다고 볼 수 있고요. 강산이 세 번 정도 바뀔 정도로 제 인생을 바쳐서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공부도 하고 시험도 하고 이런 일도 당해보고 저런 일도 당해보고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또 무당들에 대해서도 이런 무당 저런 무당 뭐 많은 무당들도 접해보고 뭐 온갖 산도 다 다녀봤고 경험이란 경험은 웬만한 건 저 다 해봤습니다. 잡신도 실려갖고 몸으로 이상한 짓도 해봤고 신굿도 해봤고 공부도 해봤고 굴 속에서 한겨울에 텐트 치고 라면 박스 깔아놓고 기도도 해봤고 지네가 기도하러 갔다가 가을에 더워갖고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낭을 미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산 등산 가파른 산을 올라가면 높은 산일수록 기도하기 좋아요. 힘들게 올라갈수록 올라가고 나서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 인생이랑 똑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략이 지나가고 나면 그래도 평온한 인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등산에서 느낄 수 있고요. 열심히 올라갔어. 그러면 덥잖아요. 잠바 입고 갔으니까. 아직 찬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이제 초가을 정도에 열심히 올라가서 더워갖고 이제 잠바를 벗었어. 더우니까 땀나니까 잠바를 벗고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있네. 그래갖고 나무에다가 잠바를 이렇게 벗어갖고 걸어놨어요. 걸어놓고서 이제 그대로 이제 커피 한잔 먹고 산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앉아서 막 눈 감고 막 이제 뭐 비는 기도하고 뭐 하다가 산왕 대신 막 기도하다가 이제 또 참선 기도도 하고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이제 끝나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맑아졌죠. 그래서 딱 이제 커피도 또 마시고 얘기도 하고 하다가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또 쌀쌀해집니다. 몸이 차가워지죠. 그래서 잠바를 딱 내려서 이제 입어야 되니까 딱 잠바를 해서 이렇게 입었어. 딱 입었어. 근데 여기에서 뭐가 움직이는 거야. 팔딱팔딱 뭐가. 나는 청개구리가 들어간 줄 알았어요. 아직 뭐 개구리는 있을 때니까 그때가 개구리가 들어가서 뭐 움직이는 줄 알았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움직이는데 이거 뭐지? 이게 뭐지? 개구리는 개구리인가? 순간 개구리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개구리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뭐지? 아, 뭔 벌레가 있나 보다. 근데 움직이는 거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아. 그러면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내 이 속에서 잠바 속에서 얘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순간 섬찟한 그런 기분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잠바를 살살 벗어갖고 자크를 내리고 살살 벗어갖고 이쪽 팔 쪽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후닥닥 빼니까 아이고 그냥 막 이것만은 빨간 지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은 거 막 긴 거 있잖아. 막 빨간 거 막 발 막 잔뜩 달린 지네가 막 이렇게 기어가는 거예요. 뚝 떨어져 갖고 어휴 그거 보니까 그냥 또 섬찟한 겁니다. 근데 속에 이제 긴 팔이를 입었었으니까 잠바를 입어도 얘가 살을 닿지 않았으니까 안 물은 거예요. 옷과 옷 사이에 있었고 얘가 나가려고 꿈틀거렸던 거지. 근데 이렇게 벗어갖고 확 빼니까 얘가 뚝 떨어지면서 나갔는데 그거 물렸으면 아찔할 뻔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걸어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지네 물렸어 봐요. 근데 아직 그런 데 가서 지네를 물리거나 뱀을 물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배 물려서 죽은 분들, 무당들 많아요. 텐트 치고 기도하다가, 기도 끝나고, 아침에 일찍 이제, 텐트 문 쑥 열고, 이렇게 이제, 비몽사몽일 거 아니에요. 나오다가 뱀을 툭 건드려갖고, 가을에, 초가을에, 건드려갖고 이 독사가 꽉 물어버린 거죠. 그럼 그 산은 막 일반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막 들어가도 꾸불꾸불하고 기도터는 꾸불꾸불 들어가야 되고 막 한 30분, 40분 가야 돼요. 거기서 뱀을 물려갖고서 뭐 응급처치 대충 하고 병원까지 이제 막 가죠. 가겠죠. 같이 온 일행이 차 태워갖고 나가겠죠. 근데 가는 중에 독이 퍼져갖고 사망. 솔직히 얘기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은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놀고 먹는 집에서 놀고 먹는 뭐 무당들도 있겠지만 그런 거 산전수전 뭐 다 겪었어요. 저도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이제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점술 무속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도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무튼 힘을 내고 열심히 버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이 가짜 무당들, 불량 무당들이 이 기승을 부리니까 속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유튜브에 나와서 띠만 가지고 2021년 조심해야 되는 띠, 2021년 대박나는 띠, 예? 뭐 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유튜브 무당들 다 엉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 인생이라는 거는 띠만 가지고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띠만 가지고 운세를 알아볼 수도 없어요. 대충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띠들이 똑같이 안 좋겠습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면 내년에 신축년이거든요. 신축년인데 양띠하고 소띠는 점점 보러 다니고 절에 좀 다니시는 분들은 양띠하고 소띠가 딱 충돌되는 건 알죠? 그러면 양띠가 내년에 다 안 좋겠습니까? 다 안 좋다고 말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양띠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데, 예? 그거 다 불량 무당들이에요. 띠만 갖고는 운세를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데 무당들은 왜 유튜브에서 띠만 가지고 대박나는 띠, 또 조심해야 되는 띠, 그거를 이야기할까? 수준이 거기인 거예요. 수준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이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띠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용감하게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를 보고 또 믿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막 댓글도 잘 달려요. 나는 무슨 띠인데 조심해야 되겠네요. 나는 무슨 띠인데 올해 좋다고 했으니까 좋네요. 띠만 갖고 얘기해도 또 거기에 호응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모르시니까. 그러나 태극두령 구독자님들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띠만 가지고는 절대로 운세를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도 뭐 약간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짝퉁이 태극두령. 아니 짝퉁이 태극두령이 막 나오고 있어요. 부산에도 짝퉁이 태극두령이 있고 저는 지금 뭐 거의 25년 가까이 태극두령으로 썼던 사람이니까 강산이 두 번 반 바뀔 정도로 태극두령을 썼던 사람인데 그 이후에 제가 태극두령으로 뭐 요즘에는 매스컴 시대니까 유튜브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또 뭐 방송도 좀 나갔고 뭐 MBN에도 나갔었고 KBS에도 나갔었고 MBC 실화탐사대에도 나갔었고 그 다음에 MBN 천기누설에는 두 번 제가 나갔었고 뭐 그런 방송이 있잖아요. 나갔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안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TVN 지난 여름에 TVN 서울촌놈에 또 출연도 했었고 섭외가 돼가지고 그런 방송들은 섭외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무당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도 하고 제가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태극두령이라는 이름은 명언은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태극두령이라는 사람이 대전에 있는데 부산에서 짝퉁이 태극두령이 나오는 거야. 예? 누가 그렇게 만드는지. 그렇지만 제가 태극두령을
뭐 이거를 뭐 법인상으로도 등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 또 그러고 싶지도 않고 저도 나이가 먹어가기 때문에 태극 도령이라는 이 명호를 언젠간 또 어차피 바꿔야 돼요. 저도 나이는 먹어가잖아요. 60이 됐는데 도령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아주 이 애동 때부터 그때부터 써온 명호기 때문에 태국도령으로 써서 바꿀 수가 없어서 계속 가고 있는 건데 뭐 안산 쪽에도 태국도령이 있고 예산 신례원에도 태국도령이 있고 또 한 몇 개월 전에 대전에도 또 태국도령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어디에 태국도령 나왔더라? 저 말고 대전 태국도령이 25년 정도 된 진짜 태국도령이고요. 그 이후에 태국도령은 이후에 나왔어요. 지금 뭐 6개월짜리 뭐 지금 한 뭐 3년짜리 2년짜리들 태극도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3년, 2년, 6개월, 뭐 몇 개월 된, 안 된 태극도령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 뭐, 좋진 않죠. 왜냐면 태극도령이라는 거는 저만 사용하고 싶은 게 사실인데, 왜냐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계룡산 대전 태극도령,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전 지역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대전 태극도령. 또 제가 대전에서 사는 곳이 보문산이니까, 대전 보문산. 대전을 이렇게 명호가 지역이 들어가면서 태극도령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짝퉁이 태극도령이 나오니까 제 입장에서는 짝퉁이라고 저는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몇 번 그 사람들 유튜브 영상에다가도 댓글을 달았어요. 사실은 왜 허브 많은 명호 중에서 태극도령을 쓰셨냐? 뻔히 내가 태극도령이 있는 거 알면서 그걸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대꾸 없는 사람도 있고 막 저한테 시비를 걸면서 명호인지 상호인지 구분도 못하냐 그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 따지고 드는 사람도 있고 아니 태극도령이 명호예요. 명호를 손님 받는 걸로 쓰면 상호지요. 명호가 상호고 상호가 명호지. 그걸 갖다가 명호를 갖다 상호라고 하십니까 하고 그거를 또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아, 이 사람 멍청한 사람이구나 꼴통이구나 내가 얘기한 거는 명호와 상호를 그거를 명호와 상호 그거를 구분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태극도령이 뻔히 여기 있는데 왜 굳이 이거를 썼느냐 다른 거를 썼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건데 명호를 갖다가 상호라고 얘기하고 당신 생각이 있는 거냐 뭐 그걸 갖다가 트집을 잡아갖고 물고 늘어지는 건 봤는데 사실은 명호를 상호로 쓰는 거죠. 상호가 명호고 명호가 상호죠. 뭐 별거 있습니까? 명호를 갖다가 손님 받는 걸로 드러내놓고 돈 받고 상담하면은 그것도 영업이잖아요. 영업하면은 그게 명호가 상호가 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태극도령이라는 거를 또 쓰고 있으니까 제가 좀 씁쓸하긴 한데 어쩔 수 없이 막을 수는 없어요. 자기들이 쓴다고 하면 쓰는 거지만 하지만 저는 대전 태극도령으로 계속 당분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이 짝퉁이 태극도령들 조심하시고요. 대전 태극도령이 거의 25년 넘게 쓴 제일 먼저 태극도령이라는 거를 썼다는 거 계룡산에서 기도하면서 받아내린 명호 그 명호를 쓰니까 또 상호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쓰고 있고 그 이외의 태극도령들은 길어봤자 지금 2년 됐고 3년 됐고 1년 됐고 6개월짜리 있고 좀 제 뒤를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짝퉁이야 짝퉁이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유튜브에 나와서 띠만 가지고 뭐 대박나는 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유튜브 무당들은 좀 그냥 재미로 보시고 믿을 수 없는 방송이다. 띠만 가지고는 사람의 운명을 뭐 대박난다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거 여러분들은 태극도령 구독자님들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방송만 계속해서 듣는다면 이 무속세계에 대해서 손바닥 보듯이 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무속세계가 썩어가는 것까지 썩어가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또 같이 동참해서 깨끗하게 맑게 또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이니까 일부 불량 무당들이 아주 망치고 있거든요. 무속세계를 사람들 돈 빼먹고 속여먹고 이간질하고 욕하고 아주 못된 무당들이 너무 많아요. 남이 쓰는 상호를
뻔히 쓰는 거 알면서 따라서 쓰고, 어? 공부도 안 됐는데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어? 떳떳하게, 뻔뻔하게 막 띠만 가지고 사람들 막 방송하고, 그거는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돈 내고 나가서 조작방송 찍어가지고 막 유명한 척, 막 실력 있는 척 그렇게 둔갑이 되고 있는 이런 세태, 실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신년이니까, 아, 새해가 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계시고, 3편에 이어서는 제가 이제 간략하게 2021년도 신축년에 조금 조심해야 될 사주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